아침에 스펙터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예전에 찍었던 영상이라서 영상 안 찍었는데, 공사장에 들어가는 그 지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축물 밑에 까는 게 있어요. 그거를 장착해서, 경기도 평택에 하차를 하는데, 하차지가 이 도로가에 있는 이런 건축 현장인데, 그 보도블록에 하다 보면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꺼져 있는 부분 있죠. 그 부분으로 진입하는데, 차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크게 틀어야 된걸 알면서도 그냥 삐집고 보도블록 밟고 올라가려고 삐집고 하다가 타이어가 구동축 타이어 바깥쪽 한 개가 옆에가 터져가지고 빵꾸가 난 거예요. 그래도 가벼운 짐이라서 천만다행히 더 극한 상황은 안 갔지만, 그래 하차를 끝내고 나서 이제 막 주변에 이제 그 타이어집을 막 찾다가 우연히 한 곳을 찾았는데 안성 대덕에 있는 타이어집인 거예요. 제가 갔는데, 아, 사장님이 그 젊으신 분인데, 한 20대 중후반? 후반? 3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, 정부가 타이어에 대한 지식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. 타이어에 대한 지식이.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대형 타이어에 대해서, 각종 타이어에 대해서 장단점하고,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가격도 싸요. 가격도 저렴하고, 말씀하시는 게 정말, 와, 제가 듣고 있다가 시간이 없는데도 듣고 있다가 빠져들었어 그 얘기에. 왜냐면 저도 이런 쪽으로 정보를 좀 알아야지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좀 정보 전달도 해드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들었으면 듣고 있다가 제가 앞타이어를 이제 한 달 정도 더 타면 이제 타이어를 갈 때가 됐는데 아 꼭 이 집 와서 다 갈아야겠다라는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. 팍 들었어요. 그리고 미쉐린 타이어를 원래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 미쉐린 타이어를 하는 이유는 뭐 이 하물 하시는 분 다 알 거예요. 오래 타고 튼튼하고 잘 안 터지고 그래서 전륜 타이어를 미쉐린 하신 분이 많다 그래요. 근데 그분 말씀이 자기도 미쉐린 팔고 있다고 하는데 미쉐린이 우리나라 지형 조건에는 좀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 타이어를 추천해 주시는데 한국 타이어도 다른 데보다 제가 지금 타이어를 갈 때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견적을 받아봤는데 다른 데보다 한 2-3만원 싼 거예요. 한 개당 개당 타이어 견적이. 아 그리고 그분의 지식을 들으니까 이 신뢰감이 확 가는 거예요. 사람이 뭔지 모르게 그 신뢰감. 아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에 타이어 갈 때는 영상을 한번 찍고 저 타이어 가게를 진짜 타이어 가게는 크고 뭐 화려한 이런 타이어 가게가 아닙니다. 그냥 출장도 다니고 주변에 있는 타이어 가게인데 그냥 길에 있는 타이어 가게인데 이 사장님 마인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아무튼 사장한테 반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중고 타이어로 갈고 지금 이제 다행히 하차를 일찍 해서 7시 하차하는 바람에 타이어 교환하고 할 시간이 충분했던 거죠. 하여튼 타이어 갈고 지금 이제 코로나, 경기도 하남 가는 코로나 잡아가지고 지금 상차로 갑니다. 물건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까? 자, 상차지까지 렛츠 게리!
깜짝에서 출발했습니다. 물건은 녹차 하고 뭐 율무차 이런 티백하고 이런 그 우리 타오는 거 있죠? 차 스틱 뭐 그런 겁니다. 물건은 대략적으로 뭐 다 해봐야 2톤에서 3톤 사이 같아요. 물건이 뭐 발로 팍팍 밀면 밀릴 정도이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안 나가는 중입니다. 아, 일단 하남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녹차원. 아, 간판이 이렇게 돼서 안 보이지. 이게 돌려져 있어야 되는데 간판이 이쪽으로 보이니까 내가 보일 수가 있나. 들어올 때 일로 못 들어오고 저로 더 들어왔거든요. 저러니 당연히 어쩔 수 없지. 자, 하나까지. 자, 렛츠기리 하겠습니다. 자, 안전하게 조심히 하차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기리.